개선하고자 노력했으나 일제 시대부터 이제 지어서 목조 건물을 틀로 기초를 해서 건물을 지어지다 보니까 보수를 한다거나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의도 자리에 저희가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계신 이 자리는 과거에 여의도가 있을 때 형태가 최대한 유사하게 지금 만들어진 자리고, 안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골목길을 붙여가지고 여유숙이 이제 지금 운영되던 자리였는데, 이 공간을 합해서 지금 장생품이라는 공간을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지금 나중에 둘러보시면서 공간을 소개해 드리겠지만, 예전에 장수반 여관으로 운영되던 곳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재생사업을 통해서 관광창업 아카데미라는 공간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관광창업 아카데미는 남해가 가진 고유의 관광 콘텐츠를 통해서 남해에서 관광으로 창업하는 분들이 좀 많이 길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광사관학교의 개념으로 제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관광 콘텐츠에 대한 계획과 재정 역량을 갖춘 관광 창업자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시키 나갈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에 지금 앞에 이렇게 큰 거대한 화면이 펼쳐졌는데 미디어 월을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이 미디어 월에서는 이곳을 방문하는 그리고 남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처음에 이곳 전세 플랫폼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첫인상을 주게 될 공간이고, 이곳에서는 남해를 상징하는 콘텐츠를 가지고 5개의 영상을 제작을 해서 상시로 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 주민들이 제작하는 활동하는 영상들을 또 이곳에 상영할 수도 있고, 남해군을 또 알리는 홍보 영상을 또 상영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가 미디어 월을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미디어 월 상영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서 미디어 월에서 영상 콘텐츠들을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미술자와 함께 공간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 다 둘러보신 다음에 이 공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공간을 둘러보시면서 느낀 점들을 간단하게 희망 메시지를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가 외부에 이제 희망을 상징하는 등대에 메시지를 게시를 해서 저희가 하나씩 이뤄나가는 그런 단계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미디어 홀에서 이제 상영될 영상 콘텐츠가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콘텐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재생되는 영상과 그 다음에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영상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인터랙티브 영상은 두 편, 그 다음에 상영 영상은 세 편, 이렇게 총 다섯 편의 영상을 관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생되는 재생 영상 세 편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이제 남해군의 사계절을 테마로 남해군 관광지 주요 관광지와 연계해서 제작된 영상입니다.
남해를 표현해낸 이제 판타지 남해의 우아 관련된 역사.
1598년 고요토미가 병사한 후 내군은 순천 등지를 집결하면서 철수 작전을 서두르고 이를 간파한 이순신 장군은 명나라 수군도로 진린과 함께 순천에 주둔하고 있는 외군 보니시의 그대를 섬멸하러 노량 근해에 이릅니다. 그러나 보니시의 연락선은 사천 등지에 남아있는 외군들에게 도움을 요청. 보니시의 군대와 타지에 있던 외군 지원군들이 이순신의 수군을 공격하며 조선을 빠져나가는 전략을 펼쳤다. 19일 새벽, 싸움은 막바지에 이르고 매일 수군 선박 200여 척이 불에 다시 몰아가 나왔습니다. 100여 척이 이순신 함대에 남아되었으며 나머지 패전선들이 관악구 쪽으로 겨우다 관악구로 도주하는 적은 인멸이 추격합니다. 선생님 잠깐만 좀 넣어주시겠습니까? 네.
예, 고리아 우리 부산 앞에서 계시면은 앞으로 생저 대교 남의 대교는 대교의 형성과 끼고 있다가 이제 남의 대교를 남의 대교에서 공중에 계시면 라이가트의 체험의 영상을 보관해드리면서 체험의 영상은 아까 처음 보여드린 안토한 형과 이렇게 라이가트 영상 두 가지를 반갑게 드리고 이렇게 이제 미디어홀에서 일어나는 영상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를 드렸고 이제 이어서 제 공간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안내는 우리 도시건축가 도시의 생팀 김지영 주사님께서 좀 수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마셔가지고 예. 그 공간을 같이 한번 불러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름을 지어가지고 커뮤니티 홀로 쓰일 건데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님들이 여기 맞은편에서 장을 보시고 이제 뭐 버스 시간이 남았다 할 때 이쪽에 오셔가지고 이제 쉬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제 아버님들이 어머님들 이제 병원에 물리치료 받으시라고 데려다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조금 시간이 모자란다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할 때 여기 오셔가지고 기다릴 수도 있고 초등학생들이 또 막 학교 마치고 와가지고 친구들이 지어주면서 조금 놀다 갈 수도 있는 공간이라서 여기는 이제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개관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콘텐츠들을 이제 개발하고 이제 또 홍보일 예정인데 계속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서 재미있는 여기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시면은 아까 전에 여기가 그 여의도 나이트클럽을 그 전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쪽에 있었던 여기 사인 조명이라든지 이런 전화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요거 두 개가 있지만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여러 군데 배치를 해서 여기가 옛날에 나이트클럽이었다라는 것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아카이빙 할 수 있는 장소로서 또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이쪽 공간은 저희가 공유 주방으로 예정돼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가 이제 청년센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이제 청년센터 이제 바라라든지 아니면 청년학교 바람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이제 공유 주방하고의 같은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너무 조금 협소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 공유주방, 창문 플랫폼 공유주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인덕션 4개 정도 들어가고 싱크볼 4개 정도 이렇게 조금 더 크게 해서 동시 수용 가능 인원이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운영할 예정이고 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 창업가들이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제 요리 이제 요식업으로 한번 이제 창업을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대관을 해가지고 한번 여기서 연습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창업 이제 이미 하신 분들도 신메뉴를 개발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한번 맛을 국민들의 상태로 볼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하고 싶다 할 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저희 행정에서 저희 쪽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드 페스티벌을 올해 이제 할 예정이어가지고 이 장소를 활용해서 푸드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요리 경연 대회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이제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저 뒤쪽으로 다 포함인가요? 네 이쪽 아직 이제 지금 내부 인테리어 이제 할 거 예정이어가지고 네 이쪽까지 다 공유 주방으로 이제 예정된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둥둥마켓 저희가 작년에 12번에 이제 둥둥마켓을 이제 선보였는데 그 화전 별당 있는 곳에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생 플랫폼 개관하고 나서는 이제 이 장소에서 이제 네, 둥둥마켓 할 예정입니다. 정기적으로 한 4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할 예정에 있고요. 이제 이때까지 저희가
사람들이 못 봤었던 남해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네, 프로그램들을 이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는 이쪽은 이제 저희가 과외 안내센터 그리고 관광 안내센터로서 이제 역할을 할 공간에 있어서 나중에 과외길 뭐 다 걷고 왔다 하면 이제 인증 배지 같은 것도 여기다 둘 거고 그리고 남해에 있는 관광 관련된 그리고 뭐 프로그램들 어떤 것들을 하는지 이쪽에서 이제 안내를 드릴 예정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VIP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엘리베이터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시술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예, 아직 이제 그 5월 달부터는 실질적인 지금 실시 설계 중이고 내부 이제 인테리어 공사 네, 인테리어 뜻이 여기는 이제 공식 재승 지원센터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공간에서 오피스 공간이고요. 네, 사무실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이제 창생센터라고 해가지고 이 공간이 창생센터라고 해가지고 저희 그 관광창업 아카데미에서 이제 교육을 들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을 했다 할 때 이제 이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뭐 전시를 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쇼룸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창업을 할 계획에 있는 분들이 뭐 오셔가지고 이제 공유 오피스로서 우리가 어떻게 창업을 해보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여기서 공유 오피스를 활용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3층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2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네.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콘텐츠 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동시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가변적인 공간으로 저희가 이제 운영할 예정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 세미나라든지 이제 강연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이제 강의실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샘플로 그림 같은 거를 전시해놨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가 다 이제 뭐 전시를 하더라도 일단 여기 가운데 공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전시가 있는 요가 클래스라든지 뭐 전시가 있는 뭐 어떤 프로그램들을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왜 공간 나중에 대여하셔가지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 때 활용해 보셔도 아주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3층 옆에 나는 1층하고 2층 같은 경우에 여기 창생 플랫폼하고 관광창업 아카데미가 연결된 구조로 그래서 2층으로 오시면 이쪽 관광창업 아카데미로 오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창업 아카데미에서 이제 교육을 받을 분들의 이제 강의실로 활용될 예정이고 뭐 강의가 없는 관광창업 아카데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대관을 신청해서 여기 뭐 소규모 회의를 한다든지 강의실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3층, 4층까지 있는 3층, 4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창업 아카데미 교육생들의 일단 숙소로 사용될 예정인데 한번 3층으로 그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화장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3층하고 4층은 구조가 같습니다. 그래서 3층을 보시면 4층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2인실로 된 게 이제 5개 있고, 그 다음에 4인실 1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4인실부터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일단 아직 뭐 침대라든지 이런 건 아직 들어와야 될 건 아니고, 여기에서 4인 1실로 이런 게 이제 4층에도 하나, 3층에도 하나 이렇게 공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침대가 들어가는 거면 뭐 하는 데인가요? 숙소인가요? 네? 뭐 하는 데인가요? 여기는 이제 숙소. 여기 전부 다 이제 숙소로. 뭐 한 달 살기는? 기숙형 연수원. 그럼 이제 프로그램에 입히는 거는 아직 생각해요. 맞은편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2인 1실 이고, 이 정도 약간 사이즈의 2인 1실이고, 여기 화장실 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렇게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똑같이 이제 4층이 구조가 같아가지고 이렇게 2인 1실이 5개, 4층에도 5개 그래서 각 층마다 한 14명 수용해서 3층, 4층에서 28명이 네, 올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숙박 네, 시설이 갖춰져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가가 이제 교육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 장소에서 모여서 이제 커뮤니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여기 이제 라운지로 이제 구성할 예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전반적으로 설명이 다 가능하겠네요. 네, 여기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축 모든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건축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실내 인테리어를 하지만 이 부분도 다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OSB 합판으로 다 마감이 되었고, 건축가가 실제 장수장 모텔에서는 이제 재생의 공간, 그리고 저쪽에는 실제 좀 신규로 세련되고 이런 증축된 공간으로 했는데, 실제 공사를 하고 나니까 장수장도 좀 많이 우리 사람처럼 보면 화장 파운데이션 터치를 많이 한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생의 공간을 살리고자 의미를 두었고, 이 공간에서는 3층하고 3층은 연결되지 않지만 1층하고 2층은 같이 연결이 되고, 그 실제적으로 현대의 그 예비 창업자들과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분들 그렇게 다 교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일단 공간에 3층하고 4층이 구조가 같기 때문에 바로 1층으로 내려가 보시면 그럼 3층 여기도 다 똑같아요. 아. 그 구조가 똑같고 이제 1층만 다른 거. 지역 특화 상점에서는 이제 전통 시장에서 시장 특화 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접목해서 이제 전통 시장에도 젊은 사람들이 이제 창업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 공간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쇼룸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쇼룸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청년 창업가들을 유도한 다음에 뭐 이제 임대 사무실이라든지 이제 임대 점포라든지 지역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 있고, 지금은 이제 쇼룸으로 나중에 저희가 이제 보여줄 공간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주시고 공간을 바꾸는 게 바로 이어집니다. 이쪽으로 공사하고 희망 메시지 작성해 주시고 저희 오늘 처음 오신
오셔가지고 하는 이 메시지는 어렵지 않게 이 공간에서